다음 소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길가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담배를 사오라며 할머니를 조롱하고 꽃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비를 입은 할머니가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반말로 시비를 겁니다. 여기 당신 어딨어? 손에 쥔 국화꽃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고 받지 말고 담배를 대신 사오라고 협박합니다. 아니 근데 사줄 거 아니야 사실 그것만 딱 말해. 영상을 촬영하는 친구들은 함께 비웃습니다. 참다 못한 할머니가 따지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경기 여주시 창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할머니를 조롱할 때 사용했던 국화꽃은 이곳 바로 옆 소녀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주 출신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를 기리는 소녀상으로 시민들이 이따금 국화꽃을 놓고 갑니다. 소녀상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난 데리러 아줌마. 60대 중반인 피해 할머니는 소녀상 앞 시장에서 나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강가에 가는 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따오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만난 피해 할머니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다면서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어젯밤 해당 영상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해 학생 학교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